여러분, 자동차의 가격과 크기에 따라 에어백의 전개 강도가 달라질까요? 즉, 저가의 소형경차는 고가의 대형 세단보다 에어백 강도가 낮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해볼까 하는데요. 고가 중에 최고가인 벤츠 S600. 전 국가대표 경차 마티즈. 가격으로 승부한다. 메이드 인 차이나 동풍 소콘. 이 세 개의 에어백에 소렌토 에어백을 추가해서 공중부양 대결을 통한 강도 차이 실험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빅풀맨 스피더. 빅풀맨 피터입니다. 오케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어떤 거냐면 에어백. 뭐 제조사별로 차종별로 이게 에어백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터졌을 때 전개가 됐을 때 뭐 강도나 세기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뒤에 특별 손님 정용 쇼바를 모셔놓고 이걸 왜 모셔놨냐면 저희가 이제 터트려서 에어백을 전개를 시켜서 높이를 측정을 할 거예요. 이 I30를 기준으로 삼아서 몇 청룡까지 가는지. 네, 저희 지금 고문관님께서 작업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국가대항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별로 이게 있으니까. 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좀 대표하는 기아 자동차의 이제 소렌토 먼저 터트릴 거고 전문적인 실험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다 재놨어요. 1m씩 다 체크를 해놔서 이게 이제 터져서 올라가 끌고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걸리는 선이 있을 거 아니야. 나오는 선. 거기 위치를 재가지고 이제 과학적인 실험을 지금부터 해볼 건데 소렌토부터 시작해서 마티즈, 벤츠, 동풍 소권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한번 터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아유. 야, 많이 야, 올라왔어. 많이 볼 올라왔어.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 항상. 한 요정 여기 지금 딱 잡아. 저희가 이거 1m씩 체크를 해놔 가지고 어우야 한 7종목 나왔을 것 같은데? 7 8 9 와, 거의 10m야. 얘 10청룡인데 거의? 미터로 따졌을 때는 9m 50 정도. 한 6청룡? 6청룡 정도. 네, 6청룡 정도 되는. 근데 소렌토가 이 정도면 이제 계속 궁금해지는데 지금 됐지? 네, 됐어요. 잘한다. 경차. 자, 하나, 둘, 셋! 우와! 야! 하나, 둘, 셋! 우와! 둘, 셋! 우와! 둘, 셋! 우와! 야! 카메라가 이렇게 꺼냈어. 저게 지금 저 경보기 울린다. 진동 때문에. 오, 우와! 휴지가 장난이 아니네. 거의 다 나왔어. 거의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카메라 맞을 뻔했어. 야, 이런 반전이 나오나? 야, 장난 아니네. 야, 이렇게 되면 모르는 거야. 어이, 진짜 작은 놈이. 엄청 센데 이거. 와, 마티즈를 두 번째로 터뜨렸는데,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상 외의 결과.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높이 올라가나? 저 아예 진짜로 놀랐어요. 이게 선이 저희가 15m를 해놨는데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여기 거의 끝까지 다 나왔거든요. 마티즈는 지금 거의 14.5m. 14.5m가 나왔어요. 와, 이게 그거네. 10청룡이네. 이게 거의 10청룡이었네 그럼. 네, 이제 벤츠 S60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 모르겠다. 마티즈가 됐대요. 자, 하나, 둘, 셋. 우와, 씨. 둘, 셋. 우와 씨! 우와 씨! 아, 차이가 납니다. 저희 자꾸 경보기 울려. 쟤 좀 민감하네. 근데 좀 약간 이쁘게 날아간 것 같지 않아요? 아, 느낌 아주. 뭐 여기 색깔이. 뭔가 색소가 나온다. 색깔이 보라색이. 아, 근데 딱 여기 손까지 나왔어. 11. 12. 12m. 12m니까. 와. 아, 그럼 제가 거의 해청룡 맞나? 8.5 정도? 그러니까 8.5. 8.5 청룡. 아, 이게 모르는 거야. 벤츠 S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8.5청룡. 12m가 지금 나오는 거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예상 외의 결과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반전이에요, 반전. 마지막으로 뭐? 동풍소콘. 동풍소콘 중국산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제 모르는 거야. 변수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터트렸을 때 얘가 끈이 끝까지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100청룡까지 쫙 나와서 100청룡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이걸 저희도 안 해봤으니까 그 안 터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서. 조심하세요. 연결하다 터질 수도 있어. 그래. 연결하다 터질 수도 있어요, 이거. 중국산. 자, 마지막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아 진짜 얘는 중국산 동풍소쿤. 자 하나 둘 셋. 우와 씨. 우와 씨. 우와 씨. 어 야 차이 맞았다. 오, 오 야 차이 맞았네. 안 맞네. 어 그래 전개는 잘 되네. 네, 전개는 기본은 하네요. 걱정됐던 것보다 제가 일단 여기 잡고 있을게요. 저기 좀 4 5 어 벤츠 가나요? 6 7 5 8 5 9 10 어 벤츠가 11 지금 11점 거의 한 70? 어 거의 벤츠랑 동급이네. 벤츠, 벤츠랑 동급. 어, 벤츠랑 동급이네. 벤츠랑 거의 동급이 나는데 지금 11.7m. 예상을 깨고 마티즈와 동풍소쿤의 에어백이 벤츠보다 더 높게 올라갔습니다. 에어백이 높게 올라갔다고 더 안전하고 성능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실험을 통해 내 차가 경차든 대형차든 싸든 비싸든 에어백은 평등하게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시 얼굴에 에어백 폭탄을 맞기 싫으시다면 안전벨트는 꼭 착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네. 그 몇 가지 네 가지 차종을 골라서 에어백 이제 한번 터트려 봤는데 이게 뭐 에어백이 몇 미터가 더 높이 올라간다 적게 올라간다에 따라서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차종에 맞게 나온 거겠죠. 그렇죠. 아까 그리고 피터가 얘기한 것처럼 다 이제 그 만들 때 다 여러 가지 네. 테스트를 네, 거쳐서 하겠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막 진짜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와 에어백이 좋다 그거 할 수는 없죠. 뭐 낮게 올라간다고 에어백이 나쁘다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점만 참고해 주시면 네. 될 것 같고 저희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